바울에게는 큰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게 간단한 것 같아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세계나 지금 세계나 세계는 똑같습니다. 세계는 똑같지만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이 달라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조그만해졌어요. 우리가 움직임이 빨라지니까. 그 당시 세계는요, 그 당시 세계는 어느 정도였냐. 배 타고 계속 가면은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를 몰랐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모르고 보니까 평평하니까 계속 가면은 아마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시대에도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무슨 비전을 주셨다고? 세계를 선교화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한 비율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준다면 지금 우리는 세계 선교가 아니고 우주 선교를 꿈꿔야 돼. 화성에 전도할 사람 없나? 목성에 전도. 지금 우리의 시선이 그쯤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안 가도 돼. 왜? 거기는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도 없는 데다 비전을 심어줄 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냥 화성, 목성은 그만두고 동네나 전도합시다. 그냥 우리는 그냥 어디나 하자. 동네나 앞집, 웃집, 밑에, 옆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비전 하나는 가지면 좋겠어요. 뭐냐? 보통 아파트가 요새 15층, 뭐 25층 그러죠. 15층이면 30세 되고 25층이면 50세대야. 한 통로에. 그러면 한 통로에 한 구역을 주시옵소서. 시작! 내가 거기 살면서 30세대, 50세대 중에 그래 한 구역 해봐야 너댁 가정이면 되는데 그걸 전도 못해. 거기서 살면서 이거는 무언가 내가 지금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아예 물김치를 담을 때 아예 조금 더 담아. 그래가지고 계속 퍼다줘. 그것도 그냥 담아서 퍼다주면요 안 먹어요. 3일쯤 지나가지고 막 맛들었을 때 갖다 줘야 돼. 아이고, 그러니까 뭐든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혜가 있어야 돼. 제가 한 번은요, 홍성에, 그 홍성이 뭐큰 도시도 아니잖아요. 부흥회를 갔어요. 홍성 감리교회 부흥회를 가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을 갔는데, 어떻게 김치가 맛있는지. 이 김치가 딱 맛들었어. 그래서 제가 그래, 주인을 오라고 그랬어. 와가지고, 사장님, 이 김치를 날짜에 맞춰서 내보내줘. 그랬더니, 어떻게 아셨냐. 내가 그거 알지. 왜? 어저께, 그저께, 내일 그 맛이 틀립니다. 하루 지나면 맛이 틀려져.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김치가 소요되는 날짜를 재가지고 그 타임에 딱 맞춰서 내보내고 딱 맞춰야 돼. 그러니까 항상 그 맛이야.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여러분, 홍성에서 식당을 하나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맛있다고 맛있다고 너무 칭찬하고 계속 김치만 먹었더니요, 이 양반이 얼마나 센스가 좋은지 아예 싸주더라고. 내가 싸달라는 의도는 전혀 아니요. 그냥 맛있다고만 계속해서 두번 시켜 먹고 세번 시켜 먹고. 그것도요, 김치 좀 덜세요. 에이 아줌마 김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매너가. 아주머니, 전혀 내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래. 돈을 차라리 더 달라고 하면 드릴 테니까 이거 정말 어떻게 그냥 참을 수가 없네요. 기쁨으로 갖다 줘. 근데 우리나라는 반찬 더 줬다고 돈 받는 식당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면서도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지혜라 그래. 근데 요거도 먹는다. 어이, 김치 다 갖고 와. 갖다는 주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풍랑이 잃어버렸어. 풍랑이. 풍랑이 잃어가지고 뭐, 다 죽게 생겼어,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다가 겨우 도착한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인데, 참, 그 풍랑 때문에 그 섬이 복음화됩니다. 그 풍랑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풍랑이 없이 그냥 곧장 로마로 갔으면,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은 그 구원 못 받았죠. 이야. 하나님은 뭐 속에도 역사하신다? 풍랑 속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순풍 속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오. 풍랑 속에다 찬송가도 있잖아. 이 풍랑이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자, 그때에 멜리데 사람들은 몰랐지만 풍랑이 막 일어.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사람을 그리 몰고 가고 있다는 걸 자기들도 몰랐죠. 바울과 일행도 몰랐죠. 그러면 모르면 어째 인생 살다가 이런 일이 생긴다냐? 뭔 놈의 날씨가 이렇게 미쳤다냐?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 미친 날씨 같은 풍랑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움직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야. 바로 그 얘기야. 그 미친 것 같은 일기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풍랑으로 인하여 멜리데 섬으로 보내서 그 성에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 인도하는 걸 사람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할 줄 믿고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가자 그 말이요. 할렐루야. 풍랑 속에서도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뭐 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런 걸 남쪽 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예. 뭔 신앙이 무슨 뭐 날씨 좋으면 감사하고 비 오면 원망하고 그게 무슨 놈의 신앙이야.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날씨가 좋거나 말거나 그냥 범사에 뭐 하면서 뭐 하면서 그런 인생이 잘 되는 거요. 아멘. 그런데 그런 역사관이 맞다 그 말이요. 그런 인생관이 맞고. 아멘. 아 그럼 그냥 날씨가 구주나 뭐나 그냥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본문을 보면은 등장인물이 네 부류가 나오는데 바울이 나오고 우리가 나오고 276명이 나오고 토인들이 나와요. 근데 나는 참 여기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요. 그 섬에 사는 토인들 그게 무슨 존재 가치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통해서 거기로 지금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리고 있어요? 풍랑으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제가 거기서 우리가 인간을 살면서 이게 낙심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자꾸 자기 존재 가치를 이게 열등하게 생각할 때 그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요, 우리를 아주 그 싸구려 인생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비싼 인생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굉장히 귀하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 같은 건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겠다고 느껴지면 사탄이 역사하는 줄만 알면 돼요. 네. 그러니까 벌써 잘 보세요. 아유 나 진짜 봐요. 하나님은 말이요, 성부, 예? 그 다음에 성자, 성령,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예. 근데, 마귀란 놈은 말이요, 마귀란 놈은 이거, 그 천사장 중에 타락한 놈이 마귀인데,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예, 천사들이 있어. 그리고 또 귀신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들 최고 졸병, 이거는 영적 세계에서 최고 졸병이요.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최고로 위대한 분은 성령님이야.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신기하냐. 인간 안에 하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 할렐루야. 근데 인간 안에 드러눈 마귀 새끼가 올 때는 이 귀신을 보내. 이게 최고 하반이 흑사리 껍데기 같은 것들 금방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해야 뭔 말인지. 네? 예.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들을 안 보내고, 예? 천사들을 안 보내고 누가 직접 오셔? 그 보세요. 그러니까 대우하는 것 보면 그분의 인격을 알아. 인천 공항에 어떤 분이 왔는데 대통령 산부 요인 다 나가서 영접하면 그분은 지구상에서 더 이상 위대할 수 없는 분이야. 근데 인천 공항에 손님이 왔는데 동사무소 직원 하나 모시러 나가면 그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야. 예?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천사 하나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내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취급해준다 이거야. 그러나 이놈 마귀 새끼는 우리를 누구 취급하고? 귀신 취급해요. 그거는 대우하는 그분과 그것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사람을 무시하면요, 무시당하는 사람도 무시하지만 무시하는 사람도 무시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에? 무시당하는 나도 무시하지만 무시하는 너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존중하는 나도 존중받지만 존중하는 너도 존중받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뭐 해줘요? 지금 뭔 얘기요? 그 존재 가치도 없는
멜리데 섬에 크지도 않습니다. 그 조그마한 섬에 인구 몇 살지도 않는 그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해 보겠다고 위대한 사도 바울을, 바울이 그걸 뭐 있는 줄을 알기나 해 뭐를 해요. 멜리데 섬이 있는 걸 알기를 해 뭐를 해. 그런데 그냥 풍랑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갔더니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방향을 그렇게 틀어주시니,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잘 들으세요. 이 지구상에 66억의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나 혼자 살고 있어도 우리 예수님은 오실 거다. 여러분 항상 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래요. 이 지구상에 나 혼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보내실 거다. 시작. 그러면 외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가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의 위대한 가치를요. 근데 사람들은 의외로요, 조금 피부가 검다는 사실로 자기를 열등감 속에 빠지고, 조금 키가 적다는 사실로 열등감 속에 빠지고, 조금 코가 높이가 낮다는 걸로 열등감에 빠지고, 조금 눈이 이렇게 차라리 단추 알 같아야 되는데 단추 그 시기 같다고 열등. 아니 인간이라는 게요, 조금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기를 굉장히 비하하는 게 많아.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아까 그 눈이 좀 적으면 어때요? 먼지 안 들어가고 좋지? 아니 머리가 좀 숱이 적으면 어때요? 이발소 갔다 빨리 나오고 좋지? 에? 아니 키가 좀 적으면 어때요? 깔거 땅에 돈 떨어지면 훨씬 빨리 죽고 좋지? 아니 뭐 키가 적어서 뭐 살림을 못해요, 애를 못 낳아. 높이 있는 거 내릴 때 좀 불편해서 그렇지, 그거야 키 큰 사람 시켜 먹으면 돼. 깔거 맞아요 틀려요? 그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열등감과 자존감이 상실하고 산다. 별것도 아닌 것.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깔거 키가 좀 크고 적고 뭐 이쁘고 뭐 덜 이쁘고 전혀 무관하다고는 나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보면요 그거 별 차이 없어. 이쁜 라헬이나 안 이쁜 레아나 저녁에 불 끄고 살을 때는 아무 지장 없어. 낮에 증명사진 찍을 때 조금 뭐, 근데 요즘에 증명사진 낼 일도 별로 없어. 여권 낼 때고 주민등록 등본 받을 때인데 깔거 뭐 누가 여권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무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가치, 아멘. 그 사랑의 가치로 나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자, 그 얘기지. 그렇죠. 그 이름도 모르는 섬에 사는 그 토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풍랑을 동원해서 방향을 이끌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인생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몰랐던 어려운 일이 툭툭 터지곤 해요. 예, 갑자기 환란이 오기도 하고, 갑자기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갑자기 부두가 나기도 하고, 갑자기 우환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주님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자, 멈춰놔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다면 뭐요? 평안하라.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주님?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다 뭐 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 아멘. 세상에서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이 없을 거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없을 거라 그러잖아요. 환난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한다는 거. 그러나 뭐 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아멘.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환난 자체가 없는 건 아니라. 예. 환난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면 돼요? 이겨내면 되는 거. 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네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시험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시험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다 뭐 할 시험만 온다. 감당할 시험만 온다. 그리고 능히 너희가 그거를 또 뭘 뭐 할 길을 주신다. 그럼 엄살 떨지 마라. 여러분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빚은요 아예 누가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한 5천원 빌려보세요.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부자 부러워할 거 없어. 왜? 부자가 뭔가 봤더니 빚 많은 게 부자더만 그리 알고 보니까 부자가 뭐예요? 빚 많은 게 부자요. 거지가 뭐예요? 빚이 전혀 없으니까 거지지. 아니 노숙자를 누가 빚줍니까? 전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러지 빚도 없어. 그러니까 부자냐 가난하냐가 가졌냐 안 가졌냐로 결정되는 것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빚이 얼마냐.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삼성이나 무슨 막 큰 기업들의 지난번 목표가 뭐예요? 부채율을 200% 밑으로 낮춰라. 부채율을 200% 밑으로 낮추라는 게 뭐예요? 자산이 1조면 빚은 2조다 그거예요. 어허이. 아니 뭐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그러니까 무지하게 부자다. 그러면 빚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무지하게 부자다. 아니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내가 무지하게 부자다. 그러면 여러분은 빚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그렇게 말하라 그 말이요. 무지하게 부자다. 무지하게 가난하다. 아니 뭐 나는 내 말이 꼭 맞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나는 꼭 틀리다고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동안에 뭐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이 있어요. 문제는 다만 우리는 그런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뿐이고 그걸로 인하여 더욱 강해지는 것뿐이고 그걸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뿐이라 이 말이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저 구절이 성경의 중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성경의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고 영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에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저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 줄 아세요? 저 말이? 보세요. 아담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잘못돼버렸어요. 배려버렸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배리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셔서 믿고 천국 갔으니 에덴에 살아야 할 우리가 천국으로 옮겨갔으니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조금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봐. 그냥 가만히만 있지 말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고 계속 살았다고 해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고 죄를 안 짓고 계속 에덴 동산을 살았으면 지금까지 안 죽고 지금도 아담도 애기 낳고 아브람도 애기 낳고 이삭도 애기 낳고 야곱도 애기 낳고 6천살, 7천살, 5천살, 3천살, 2천살 이게 다 살아있다. 지금쯤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이제는 포화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말어. 줘봐. 아, 좀 비켜줘. 전이 또 애기 난대야. 이게 뭔 말인지. 아니 아무리 멍청해도 이거 상상을 해보라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도 없이 죄 안 짓고 계속 살면 아담이 지금도 청춘이니까 아기를 낳을 거고 하와도 아기 낳고 가인도 아기 낳고 아벨도 아기 낳고 아브람도 낳고 나도 낳고 내 딸도 낳고 그러면 지금쯤 이 지구가 어떻게 됐을까? 나는 잘 모르지만 내가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선악과를 먹은 자체는 잘한 건 아니야. 분명히 불순종했으니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정리할 거 해가면서
에? 그냥 잘 됐는지도 모르고 따라는 확신이 들어. 결론적으로 그게 전화위복이라 이 말이야.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야. 뭔 말 이해가 되죠? 하여튼 내 말도 좀 이상한 거지만 어쨌든 연구를 해봤지 내가. 자 보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사라를 데리고 다니다가 애굽에 딱 가니까 바로가 이게 누구냐 뿅 가버렸어 그냥. 그래서 너무 모든 남자가 욕심낼 만한 여자는 데리고 다는 게 아니오. 내가 볼 때는 우리 유목사님 사모님 정도 되면 완벽해. 완벽해. 네, 왜? 임금님이 욕심낼 정도로 미인은 아니오. 목사님 솔직하게 네? 그냥 아주 뭐 좋지. 막 무슨 뭐 클린턴이 막 뿅 갈 정도는 아니 나 솔직히 나는 얘기하는 거야 그냥 목사님. 네? 네, 솔직하게 네, 막 클린턴이 보더니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정도는 아니오. 그냥 참 참으시다. 참 괜찮다. 이런 정도지. 막 뭐 네. 그게요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능력에 시대적 미인하고 살면요 출근 못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다 그 얘기야 내가 볼 때. 할렐루야. 근데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라가 그렇게 이뻤단 말이야. 거기다 그렇게 멋있는 여자가 애를 90살 때까지 하나도 안 낳았으니 말만 유부녀지 몸뚱아리는 처녀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자라도 애 낳은 여자하고 안 낳은 여자하고는요 벌써 그 자체가 그 조금 그 틀립니다. 벌써 배가 트고 안 트고 이게 벌써 다 오호이. 물론 다 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놈이 가죽이 한번 막 늘어났다가 이게 땡겨진 거하고 그냥 이거하고 본인들이 알 거 아니요 본인들이. 네. 이거 다 그거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바로 가기가 뿅 가가지고 이게 뭐냐 하는 순간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마누라라고 했다가는 자기 죽이고 뺏어갈 것 같아요.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윤리가 있어서 도덕이 있고 그러니까 겁이 탁 나니까 누이 동생입니다. 내 여동생이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냥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지 여동생하고는 살을 리가 없으니까 부인이 아니니까 데려가 버렸어. 아니 뭔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가다가 마누라를 뺏겨버렸다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이것이. 그때 보세요 이게 믿음의 사람은요 웬만해 보세요 막,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 나가라 그러고 마누라 뺏기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어? 하나님 지켜주시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 믿어먹겠습니까? 이거 진짜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인 건 지켜주시지 말이야. 뭐 내가 막 차라리 돈을 좀 뺏겼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이야. 뺏어갈 거 있잖아. 내가 마누라가 많긴 합니까? 그 하나 있는 거. 뺏겨버리면 말이니. 객지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막. 그렇게 기도 안 했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역사하셔. 지켜주셔. 성경을 보면 솔직히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기도한 걸 아냐? 바로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 죽을래? 그 여자 빨리 돌려줘. 그런데 성경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직전의 공통점은 기도할 때입니다. 잘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고? 천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나고? 천사가. 다 보세요.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바로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건 아브라함이 저쪽에서 뭐 했다 이거요. 기도. 그러니까 막 가위 눌려버렸어. 바로가. 아 나는 그 여자 손도 안 댔습니다. 손 안 돼서 살려주는 거야. 이놈아 손만 댔으면 너는 죽였어. 빨리 돌려줘. 그러니까 막 식은땀 뻑뻑 흘리더니 아침 일어나는 게 무섭게 돌려주는데 세상에.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고 금은 보화를 잔뜩 붙여가지고 돌려주는 거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떠났는데 13장 가니까 한 장 사이 아브라함이 부자가 돼버렸어요. 객지에서 뭐해서 부자 됐나 봤더니 마누라 두 번 뺏겼다 찾으면서 살린 기발 다 닦아버렸어. 그렇게 써 있는 성경을 그렇게 찾아내는 것도 그게 쉬운 건 아니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요셉 보세요, 요셉. 요셉. 요셉이 뭘 잘못했어? 이쁜 엄마 아들로 엄마 닮아서 잘생긴 것이 잘못이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아버지가 잘해줘.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형제들이 팔아버렸어. 그게 인신매매요. 인신매매.
얼마나 억울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요셉 같으면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이 팔았으면 이해하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2000년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런 시대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짓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의 뜻이 이 속에 뭐가 있는지 기대하면서 참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시작.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발 호들갑 떨지 말고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참고 있어봐. 에? 그랬더니 또 거기서 성실하게 잘 이기고 사는데 보디발 장군 아내가 자꾸 눈을 깜짝깜짝 요새봐 요새봐. 그러면 그 사모님 이래야 되는데 이 또 쑥맥 같은 총각이 사모님 눈에 뭐 들어갔어요? 이게 뭐 통에 뭐. 그러 어느 날 옷 붙들고 막 늘어지는 거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어? 하룻밤만 자자. 옷을 홀딱 벗어 던지고 도망갑니다. 그걸 오해받아서 감옥에 가죠. 얼마나 억울해.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감옥 가니 얼마나 억울해. 여러분 인생의 억울함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가까워 오는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 너희가 핍박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의 하늘의 상이 금이라. 할렐루야. 그 감방이 바로 총리 대신 이력 써내는 곳인 줄 누가 알았겠나. 근데 이 요셉이 왜 훌륭하냐. 나는요 진짜로 성경에 내가 다윗은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할 뿐이죠. 그게 뭔 말인가를 알아들이야면 다윗은요 존경할 뿐이 아니고 부러워할 뿐이고 요셉은요 부러워할 사람이 아니라 존경할 사람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요셉은. 요셉은 대단해. 왜? 총리가 딱 뜨면 그 보디발 장군 안에 찾아보고 싶지 않겠어요? 억울하게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여자 총리니까 거기는 장군 부인이니까 보디발 장군 아내를 찾아와라. 그러니까 이제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총리께서 찾으십니다. 어이, 어쩐 일이라며. 어, 총리가 나를 어쩌면 5만 6시 다 하고 왔을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설마 설마 요셉인데 그럴 리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리가 없으니까 그럴 리 그럴 리 알아보겠느냐. 내 요년 얼마나 고소할까. 그런데 세상에 요셉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감옥에서만 아무 일 없었던 게 아니라 총리 대신이 돼서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런 요셉이 왜 훌륭하냐. 우리나라 정치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자리를 찾아 했을 때 보복의 역사로 가면 안 돼. 이해가 됩니까? 요셉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런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성숙이라. 아멘. 어쨌든 성경은 어느 성경을 보든지 다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그걸 믿자 이 말이오. 사도행전 27장 20절 보면 사도행전 27장 20절 보면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저 여러 날이 14일이 된 건데 햇볕을 못 봤어. 달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계속 풍랑이 14일 동안 2주 동안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뭔 소망이 없어졌어요. 살 소망이. 여러분 살 소망이 없어진 것까지 느낄 뿐이지 소망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태양이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건 아니요. 이해가 돼요? 태양이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게 아니다. 시작. 네. 태양은 있어요. 가려 있는 것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언젠가는 그 구름이 걷힐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가난의 구름이 안 거칠 것 같지만 언젠가는 거칠 줄로 믿습니다. 속담에 의거하면 3대 재산 물려주기 쉽지 않고 3대 가난 물려주기 쉽지 않다. 시작. 왜냐? 부자 3대 못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는데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도 부자고 아들도 부자고 손주도 부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계속 부자면 누군가는 손무채를 다 써버린다네. 할아버지도 거지고 아들도 거지고 손자도 거지기가 쉽지 않대요. 왜? 거지가 계속 가면 누군가는 이를 악물고 하나가 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3대 못 가고 가난 3대 안 간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요 가난하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 것은 누군가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가 일어설 거다. 어찌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가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거의 다 이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야. 우리 아버지 또래에 물려받아 부자 된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왜? 물려줄 것이 없어. 외정시대 지나고 보릿고개에 뭘 물려줍니까? 그냥 전부 다, 전부 우리 아버지 세대의 책 읽어보세요. 참, 뭐, 소나무 깎아먹었다. 뭐, 보리 풀떼죽 끓여먹었다. 전부 다 책 보면 그런 것만 나와. 왜? 그때는 그게 다 그랬어요. 그냥 밥 없어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그냥 입으로 계속 먹었다. 뭐, 전부 보세요. 다 훌륭한 목사님이든 뭐든 간에. 그렇게 고생을 할 때 이를 악물고 벌고 모으고 해가지고 지금은 조금 부자들이 많아졌죠. 그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부자가 많아진 줄 아세요? 원체 고생한 조상들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에, 이북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가난한 사람 흔치 않습니다. 나는 이제 정주영 할아버지 이런 분이 아주 참 특이한데 정주영 할아버지가 원래 고향 이북이잖아요. 자, 남한으로 내려올 때 뭐 한 마리 값 가지고 왔어? 소 한 마리 값. 물론 그 당시 소가 얼마 갔는지 모르지만 소 한 마리 값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미 한국에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자기 집도 있고 회사도 있고. 근데 나는 신기한 게 뭐냐, 소 한 마리 값 가지고 내려온 할아버지는 저 부자가 될 때 그때 집 가지고 땅 가지고 그랬던 사람들은 여지껏 뭐 하고 있냐 이거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4일 동안 해가 안 떴다고 해서 해가 없어진 게 아니고 14일 동안 달이 안 떴다고 달이 없어진 게 아니고 언젠가 거치면 떠오르듯 오늘 여러분의 절망의 시간이 길다고 할지라도 절망이 아닌 것은 언젠가 그 절망 뒤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왜 절망만 보냐면 그 절망 넘어 있는 소망을 봐야지.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지가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저 세상 광명이 다가오네. 목사님 아무리 살아도 소망이 안 보여요. 웃기고 있네. 가봐. 어디로? 저 세상으로. 해도 해도 안 오면 여기라도 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좋은 게 뭐냐, 여선지 안나가 세상의 과부로 84년을 살다가 죽었을 때 그분의 소망이 예수님 만나는 거요. 84년을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다가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오셔도 누가 뭐라고 하겠냐마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모했던 그 여인을 만나고 하늘나라로 불러올린 줄로 믿습니다. 하, 여러분 성경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야, 원색적으로 얘기해볼게. 과수댁 하나가 주님 만나고 싶다고 그거 주님이 만나줄 일이냐고. 우리 같으면요 무슨 그 여자가 무슨 영부인이여 뭐여. 그 별것도 없는 여자 과수댁. 그래도 우리는 무시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8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하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주님은 만나주시잖아. 이거 참 못 알아들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모든 이가 무시하고 멸시해도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 품은 소원을 해결해 주신다. 그 얘기요. 나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나를 무시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아멘. 그럼 그 얘기는 뭔 얘기냐? 여러분이 진정 이 삶에 사는 동안 축복을 원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원했습니까? 주님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간절한 소원을 반드시 주님은 이루어 주시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래. 내가 만난 예수님은 두 번째 사도행전 27장 42절 이합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일 군인들은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원래 싹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죄수들은 싹 죽여버리는데 바울 때문에 그들을 다 살려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나는 이게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는 꼭 모르지만 나는 어쨌든 그런 착각을 하는 게 뭐냐, 비행기를 딱 타잖아요. 여러분은 비행기를 딱 타면 혹시 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지. 솔직하게 비행기를 타봤어야지. 타봐. 아우 이거 진짜 잘 내려야 될 텐데 아마 이런 기도 넣을 걸 하나님 무사히 도착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죠. 저는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주여 여기 탄 276명은 나 때문에 다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진짜로 내가 노하우인데요, 정말로 VIP 요원, 무슨 대통령이나 귀중한 사람은요, 어디 움직일 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서너 명만 같이 태우면 그건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딱 보니 그거는 그냥 안전하지. 뭐. 누구 때문에? 그래. 나는 그래요. 지금 여기서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일단 여러분은 안전하다. 두루두루. 이거는요 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노하우인데요,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게 내가 만들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게, 그게 뭐냐, 계속 주의 좋은 일을 만들어 놓는 걸.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런 기도 한번 얼음장을 놓는 거지. 제가 하늘나라 가도 뭐 나야 뭐 가면 되지만 이렇게 벌려놓은 일을 어찌 하시렵니까? 나야 뭐 하늘나라 오늘이라도 가면 가지만 그러면 지금 그 집회 예약해놓은 거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주여 뭐 내가 꼭 뭐 더 살자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 사명 있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응. 지금 바울 때문에 276명 중에 죄수들이 다 사는 거야. 오늘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살고. 할렐루야. 적어도 그런 하나님의 VIP, 적어도 인생이 그런 그 착각 같지만 그런 맛과 멋으로 사는 거래. 나는 그 버스를 딱 타도 할렐루야 니들은 술이 맞았다. 나 때문에 이건 안전하게 간다. 그 착각이라는 걸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착각을 하게끔 하나님이 자꾸 착각을 일으켜. 내가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런 증거가 너무 많아.